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8시 30분입니다. 일요일 살인자를 찾아라. 네, 저번에 황릉회관까지 특집을 보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원래 이 살인자 특집이 원래 서바이벌입니다. 리얼 100% 서바이벌이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특집은 상황극과 리얼을 약간 섞어서 반 리얼 정도 봤는데 이거는 거의 다 100% 리얼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템을 숨겨놓고요. 아이템을 만들면 살인자를 죽이기 쉬운 그런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스토리가 없다는 점. 하지만 더 재밌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서바이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태까지와 다른 구도일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봤던 특집 상황극 방송이랑은 약간 다른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00% 리얼이기 때문에 네, 누가 살인자인지도 모를 겁니다. 누가 살인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고요. 자, 저렇게 살인마가 이 중에 뽑히고 서바이벌식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이 방송이 재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 왼쪽 아래 터치 하시면 즐겨찾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하시면 제 애청자가 되실 수 있고요. 오늘 말 많이 더듬는다, 핑맨아. 아, 힘들어. 비꾸가 더듬. 자, 그러면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바이벌 영상 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만히 있어주세요. 떨지지 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지. 나 두 번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알아? 그래. 모르겠지. 내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10명인데 그 10명 다 모른다고 했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니들이 행복해서 그래. 피해. 이거 보여? 이거 보이냐고요, 피해! 그래, 맞아. 나 오래 못 살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얼마 못 산다고 그런 기분이야! 반면에 니들은 나쁜 짓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걸 보는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죽이는 거야.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았거든! 내가 너무 흥분했네. 좋아, 좋아. 너희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겠지. 하지만 난 이 게임을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누군지 한번 고민해봐. 난 너희들 중 존재하니까. 자,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불신하는 이 죽음의 게임을 말이야. 방송 나가세요, 님들. 아, 무서워! 누가 방송 왔어? 방송 나가. 방송 나가, 빨리. 내 살인자가 있어! 방송 나가, 이 십총기야! 네. 방송 본 사람 나가. 이 안에 살인자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그러면 서바이벌대로 여기 있는 이거를 빼야겠죠? 야, 먼저 할 거야. 오케이. 피맨님부터 뽑고 리액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피맨 리액션. 별빛이 내린다! 중령이
정리를 뽑으러 가. 됐어. 오케이. 난 가? 쟤 이상한 게. 보세요. 뽑아. 난중 일기. 뽑아. 오케이 잘했구만. 너 죽여버리겠어. 걔를 뽑아. 네가 살인마야? 아. 나 죽이지 마. 친구와? 네, 오케이. 너 피사 안 생겨. 러블님, 러블님. 롤 리액션 다 했어? 만드님 뽑아. 쫌생이, 쫌생이. 졸라 못생겼달래야. 왜 이따구로 생겼어요? 차돈 낱말하지 마세요. 자, 저기요, 들어가라 안 했는데요? 안 돼. 뭐, 뽑았잖아, 10초기야. 안 뽑았어요, 빨리. 달찬이, 뽑았잖아, 방금. 아, 빨리 말해주세요. 뽑아. 말씀 해주세요. 뽑아. 네. 뭔가 빈소리 났는데. 방금 두 개 뽑지 않았어, 그럼? 두 개 뽑은 거 아니야, 달찬이? 있어요. 어? 아니요. 그래요?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방금 두 개 뽑은 거 같은데? 아아아아 두 개 뽑은 거 같은디? 이거 두 개 뽑은 거 아니요? 두 개 뽑은 거 같은디? 두 개 뽑으면 다시 뽑아야 돼. 저기요? 맞나? 저기요 니? 두 개 뽑은 거 같은데? 하나 뽑았어? 어. 그럼 나 뽑는다 핑맨아. 네. 네. 아가님 리액션이 제일 중요해. 빨리 귀를 모아. 뭐요? 뽑아져 있잖아 하나. 저기요? 오케이 다시 뽑자. 나이스! 뭐야 이거만. 내가 사람들 죽이기 싫었는데 보편 있었는데? 리겜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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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하자. 어? 아니에요 리겜이 어? 말했는데요? 당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자. 아니 자 고고. 오케이 하자. 그냥 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자 이번 게임은 서바이벌로요. 네 그 레시피북 있다는데 머사님 그 레시피북 어디나요? 그거 그 아이템을 숨기면 아이템이랑 같이 있어요. 아 같이 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서바이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이거 뭐야? 누구하세요? 어! 누가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거? 어? 여기 고기가 될 것 같아. 뭐가? 그걸 유지할 거야. 내 거다 이건. 미친놈아! 야! 야 저 새끼 죽어! 야 이 미친놈들아! 아니 개새끼들아! 어예! 야 빨리 부셔! 어예! 야 이 미친놈들! 아니 개 개새끼들아! 뽑아 빨리! 한 명 그래 내가 부술게 내가 부술게 날 건드리지 마! 내가 부술 거야! 내가 부술 거야! 빨리 부숴! 아니 나 때리지 마! 오케이 고기다! 야 이 미친놈아 하나씩 가져가! 고기 하나도 없어! 야 누구! 야 누구 살인자템 넣어놨어! 오, 야, 저거 넣어줄게! 한 새끼냐? 야 미친놈들 저거 빼가면 어쩌려고! 저기 저 거미놈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누가 그거 넣어놨어? 예? 그거 뭐 살인자템 넣어놨어? 저 거미는 밖에 없는데 고기 넣어줄게? 네 빼갔어 누가? 아싸! 김제빵! 야 이거 먹을 사람 이거 먹을 사람 저 고기든 감자네 야 감자 빨리 먹어 감자 빼가 감자 자 먹을 거 빨리 챙기세요 형님들 오케이 자 그럼 준비됐니? 자 그러면 아. 통화 쪽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마 규칙 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살인마 걸리신 분들은 10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네 맞지 핑맨아? 그 살인자 규칙이 아니, 어떻게 됐지? 10분에 한 번씩 서버발이 나옵니다. 오케이 10분에 한 번씩 그럼 뭐 10분에 한 번씩 되니까 지금 40분이니까 10분 한 번씩 50분 뭐 1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40분에 시작했어요. 40분부터 킬타임이 되겠죠. 네, 오케이. 수고하세요. 아빠. 아빠. 안녕. 안녕. 오케이. 됐어. 좋았어.
아, 내가 오늘 살인 마구만. 아, 좋았죠. 자, 여러분들 리얼 서바이벌 살인자가 되었네요. 예, 원래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살인마가 걸려서 제가 그냥 하자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애들이 아이템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좋아, 좋아. 10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 그렇다는 건 아주 천천히 의심을 사지 않게 죽여야겠죠. 자, 이건 그림자 술래잡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서 죽여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10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이는데 10분에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살인을 저지를 수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싸움 게임입니다. 제가 만약에 들켰다면 애들이 저를 죽일 수 있겠죠. 애들이 날카로움일 주먹만 있어도 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걸리지 않고 어서와 처음이지. 네, 장난이고요. 네, 조심히 사람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10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일 수 있어서 제가 걸리면 애들한테 닭을 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LD. 오케이. 나도 그래도 사람인 척 하려면 여러분들 아이템을 좀 구하자고. 일단 초반에는 애들 의심을 사지 않게 팀을 구하러 갑시다. 팀을 구하자고. 안녕하세요. 아, 나블님. 네. 나랑 팀하자. 네? 팀하자. 아주 당연히 좋죠. 나 아이템 구하자. 제가 지금 엄청난 걸 찾았거든요. 일단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요번에 많다고 들었어. 8개인가? 네, 그걸 네, 좀 찾아야 되니까. 예.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 전 이미 엄청난 걸 구했죠. 어떤 거? 어떤 거? 예? 어떤 거? 머싸요. 머싸를 찾았다고? 이런 미친. 네. 맨 조만한 버섯이래. 머싸라고 써있는데요. 아, 그래? 머싸 거? 네. 어! 뭔가 찾았어! 뭐야 저거? 어디에요? 어디에요? 뭐... 어머나. 엥! 아몬드 자망. 어! 다이아몬드. 히든 아이템 낚시 아이템은 다이아블록에 쌓여있습니다. 저건 100% 히든 아이템이야. 내가 생각하는 저거는 100% 히든 아이템이야. 여기는 학교? 학교인가? 학교. 뒤에. 어디? 뒤에 저 있어요. 어디? 너희 나무 캐와, 나무 캐와, 나무. 나무가 필요해. 혼자 올라갈 수 있나? 어여. 앙! 에헤헤헤헤헤. 요건 몰랐겠지, 롱. 에헤헤. 내가 이걸 부셔줄게. 좋았어. 이 히든 아이템은 내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머시한테 전화 온다. 뭐 하는 거야, 더블무님? 으아! 송파고 꿀주먹! 존니스에 이거. 송파고 꿀주먹 얻었어. 아, 부럽다. 와, 난 이제 살인자한테 죽지 않아. 아, 부럽다. 나 자막 좀 쓸게 그러면. 더블님 잠깐만. 예? 자막 뭐라고 쓸까? 살인자를 찾아라 특집.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살인자를 피해 모두를 아이템을 구하면 승리. 아니! 좋았어. 오케이. 됐어. 아, 오케이. 우린 아이템을 다 모아서 하면 승리야. 당연하죠. 오케이. 더블님, 우린 이거 구했으니까 우리는 나랑 결혼할 사람. 더블님 결혼할 사람이야.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냐니? 자살 좀 빨리 하게요. 아, 안 돼. 아... 야, 잠깐만. 근데 내가 방금 네? 봤거든. 저 높이에 네. 있는 저기에 다이아블록이 있었어. 저 빨간색이요? 오케이, 좋았어. 오!
웰스 정주기 표 미네랄 워터? 먹어볼래? 아, 네. 맛있어? 이거, 이거 오줌이에요. 오줌 미친놈. 오줌에 팔에 어? 애기 어? 오줌이에요. 오줌에 팔에 무리겠어. 맛없어요. 맛없어? 신맛 나겠네. 안 될 건데. 신맛은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 나 송파하고 꿀주먹 먹을 뻔했어 방금. 송파하고 꿀주먹 드시면 안 돼요. 어, 야 이거 지금 먹으면 끝난다. 입에 멍들어요. 야 이거, 야 내 인챈트 박스 나왔다. 와 오늘 아이템 운이 좋은데? 망치? 미친 어떤 놈이 이걸 망치래. 그럼 너블머니 내 팀? 당연하죠. 저는 영원히 악원님의. 예. 일단은 나 애들 살인자가 누군지 추리해러 네. 가야 되니까 통화 좀 네, 하러 갔다 올게.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너블머니 살인자를 찾아라 안 해봤지? 네. 이게 그럼... 굉장히 쉬워. 살인자가 예. 살인자가 살인을 잘못 저질르잖아? 예. 그럼 우리는 걔가 살인을 하는 걸 봤어. 네. 그러면 걔를 이제 죽일 수 있지. 걔는 아무리 강해도 10분에 한 명씩만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살인자를 누구든지 찾아야 돼. 오케이? 일단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애들을 떠보고 올게.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예. 좋아. 너브리를 떠보았다. 너브리 내 팀이군. 응 마샤야. 아가님. 아, 나 푸딩 구했어. 어? 푸딩 구했어. 푸딩이요? 저 PS에서 불닭볶음면 샀는데. 불닭볶음? 아! 아, 왜 어딨어요? 나 지금 히든 아이템 구하러 가고 있어. 빨간색 탑이. 아! 왜? 뭔 일이야? 뒤질 뻔했어. 야, 잠깐만, 나 여기서 뒤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존님 영한 곳에 있어, 이거. 어디야? 싫어, 살려줄 건데! 알려주세요. 살려줄, 아! 살려줘. 어디요? 보세요, 나. 어디요? 와려, 왜? 좋았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간다.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 에, 빨간 타워. 빨간 타워가 어디야? 설마. 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올라가겠지. 뭐 있어요? 여기 있냐? 밑에 있어요. 밑에? 이 아이템은 내 거다. 핫잡지! 푸딩! 아 너무 높아! 아몬노! 공다리? 아니야 여기서도 충분히 깰 수 있구만. 좋았어! 밑에 누구 있는데? 뭐야 걔 누구야? 어? 중력이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있어 중력이! 왜? 몰라요. 뭐 가지고 있는데? 살인데 엄청 아파. 아프다고? 살인자라고 중력이가? 삽인데 엄청 아파. 아 깜짝 놀랐잖아. 중력이가 살인자일 리가 없지. 중력이 멍청하니까. 아버님. 아! 아니 저 살인자 아닌 것 같죠? 야! 너 살인자야? 뭐 하는 거야? 너 불주먹 얻었다. 뭐예요 그거? 잘 내려가야 돼. 잘 내려가야 돼. 야, 떨어져 내가 받아줄게. 야, 떨어져 내가 받아줄게. 꺼져. 난 지금 불주먹을 얻었다. 이 불주먹으로 살인자를 죽여버리겠어. 불주먹? 불주먹! 내 손에는 불닭볶음면이 있다. 불닭볶음면! 잠깐만 그거 박명수 박사 아니야? 미친놈아. 불닭볶음면. 야 이 미친놈아 이걸 쓰면 어떻게 해? 이거 살인자한테 쓴 거 아니야? 몰라요 이거 있었어요. 아, 안녕 아저씨? 안녕 아저씨? 아저씨 너무 이뻐? 이뻐 이뻐? 중미애한테 전화 오는데? 네 삐삐. 어, 여기다 초대하자. 중미애 나 단둘이 안 돼. 중미애 안녕? 중미애 뭐해? 중미애 뭐해? 여보세요? 왜? 아가리 왜 살인자랑 있어? 얘 살인자라고? 얘 살인자야. 거짓말 치지 마. 얘 막 나한테 막 배 막 쑤신다면서 막 내 이름은 머싸 사실은 지금은 조로 이랬어. 뭐해 그게 어떻게 살인자야 인마. 조로가 칼 쓰잖아요. 그럼 뭐, 살인자도 칼 쓰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용기 못하냐? 너가 살인자 아니야? 나 살인자 아니야. 안 되겠네. 뭐 어차피 아, 너희들이 살인자 걸려도 내가 죽이면 되니까. 난 지금 어 빵이랑 어 에이스를 얻었다고. 난 존이 아, 강하지. 근데 왜 살인자 아닌 척해요? 응? 왜 살인자 아닌 척해요? 살인자야 내가. 널 죽이겠어. 어딨냐 어? 중령? 저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살인자다. 널 죽이겠어. 아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널 죽여버리겠다.
어디야 청력? 저 지금 리스본 지역에서 지금 염소똥 치우고 있어요. 널 죽이러 가겠다. 죽여보세요. 김혜 어디야? 뭐야? 죽여줄게. 저요? 지금 리스본 지역에서 지금 염소똥 치우고 있다니까요. 저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사실 핑핑이가 살인자야. 아, 아. 조심해. 야 일단은 아 달짜니. 여보세요? 달짜님. 예. 달짜님 살인자라며. 저요? 어. 어 어떻게 알으셨지? 어? 어떻게 알았길 그렇게 티는 걸 연기하고 다니는데 누가 모르겠어. 아버님. 어. 트런들을 많이 하신다 들었습니다. 어? 트런들. 트런들 많이 하지. 제가 바로 깽판 칠 시간입니다, 님들. 아, 깽판 칠 시간이야? 예. 근데 이걸 어쩌나. 내가 예? 지금 벌써 불주먹하고 빵을 얻었는데. 아, 그러면 또 살인자에 비하면 세 발에 피죠. 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만약에 살인자라면 10분에 예. 한 명씩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님이 만약에 잘못 죽였어? 예. 그러면 님은 사람을 못 죽여. 무슨 예, 말인지 알아? 만약에 제가 살인자가 아니라면요? 살인자 아니라면? 만약 살인자를 아니었는데 죽이면 탈락이지. 예. 그래서 잘못 죽이면 동시 탈락이야. 아, 난 뭐 탈락할 일 없겠네. 왜? 제가 살인자니까요. 굴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나 살인자 벌써 누군지 알아. 가리온님 10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나 살인자 누군지 알아, 엄마. 거짓말 친 거야. 싫어, 안 알려줘. 누군데요? 너 살인자라고 해서 안 알려줘. 미안해, 도망갈 너, 거예요. 너 팀이라, 팀이, 어? 너 팀인 줄 알고 내가, 어? 같이 팀 하려고 했는데 넌 거짓말쟁이야, 팀 안 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팀 안 해, 너랑. 아, 어디 계셔요? 어? 어딨냐니? 나요. 어딨냐니, 날짜니? 아니, 만나요. 내가 살인자, 나 널 죽이겠어. 그래도 나 만날 거야? 예. 구라야. 맞나요? 아, 씨발 이거 야 이거 살인자. 살인자 누군지 알기 전에 빨리 이거 아이템을 조합해야 되는데. 아이템 저기 하나 누가 가져갔던데요? 오래. 무슨 아이템? 몰라요. 저기 데코레이션도 있고 가운데 뭐 있는 거. 아, 진짜? 예. 그거 내가 가져갔어. 근데 아이 일반 아이템이었어. 아. 히든 아이템. 히든 아이템 말고 아이템을 얻어야 된다니까.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 예. 팀? 하나만, 아, 팀, 팀, 팀. 팀? 그래, 이따 만나면 줄게. 오케이, 오케이, 님만 찾아다닐게요. 오케이. 여보세요? 아버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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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 저, 아, 씨발! 너 지금 나 지금 공격하려 했지? 아버님. 왜? 제가 고인을 한 명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여기. 옆 부대지, 어, 없어졌는데? 너가 어? 지금 날 놀라가니? 아버님 무슨 찾은 템 있나요? 어? 어 내가 찾은 거 있어. 송파구 꿀주먹이랑 어! 이거 어! 이, 이거 송파구 꿀주먹. 어! 너 왜 이렇게 세? 장미삽이라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세? 다섯 칸 달잖아. 다섯 칸 단다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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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찬 다음에 때려봐. 너 그 몇인데? 날카로움 1인데요? 날카로움 1이라고? 네. 잠깐만 내가 잘못 아는 건가? 에이 날카로 다섯 칸 날면 뭐 살인자고 뭐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 세지. 다 죽여버릴 거야. 야 너 졸라 세다. 너가 살인자 너 살인자냐 혹시 방금 다섯 칸 날았는데? 아, 너 헤이크 쓴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헤이크 쓴 거 같은데? 아 헤이크라니요 아버님. 절 절대 이런 걸로 안 때렸어. 뭐야? 어? 너 방금 그거 뭐야? 인챈트 돼 있네. 너 삽으로 때려봐. 아 두 칸만 나는구나. 뭐야 씨발 이거 이게 더 세네. 어! 움직이지 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중녀가? 중녀가 아무랑 팀하지 마. 내가 살인마일지 어떻게 알아? 아버님. 응? 이런 거 인챈트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거? 그게 뭐야? 그게 아버지. 뭐야? 완전 횡재하실 거임. 아, 이 미친놈아. 에이, 히든템 있다. 히든템, 히든템. 히든템, 히든템 내 거야, 임마. 쯧! 쯧! 뭘까요? 야 여기 벌써 누가 다 털었어. 아 누가 벌써 다 털었네 이런 미친. 나 글로 가기 싫어요. 누가 벌써 다 털었어 여기 있는 거. 다 털었다고요? 중력아 밀어줄게요. 중력아 중력아 잠깐만 나 누구랑 통화 좀 하고 있을게. 오케이. 일단 여기 아래 뭐 있는 거 같아. 오케이.
너브리한테 알리바이를 만들자. 잘 봐요. 어? 저 영원한 주인님 아버님? 왜? 제가 하나를 찾았거든요. 어떤 거? 제가 이번 시즌 아이템을 경찰복이라는 걸 찾았어요. 경찰복? 경찰복이 뭐야? 경찰하고 관련 있는 건가 봐요. 아, 이번 히든템이 경찰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고? 예, 제가 방금 찾았는데 경찰복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살인마가 누굴까? 살인마요? 와! 어? 뭐야? 누가 잘못 죽인 건가? 뭐야? 나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님 주위에 누구 있어요? 나 아무도 없지. 뭐지? 우린 알리바이가 성사된 거네? 그러네. 우리는, 어? 야, 너블린이 살인자는 아니네. 그러게, 아무 소리도 없이 죽을 일 없으니까 나는 통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 분명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중령님 같거든요? 중령님 같다고? 네, 저한테 계속 통화를 해서, 막, 머싸가 살인마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나한테, 머싸가 살인마다, 막 이래요. 낙사 아니야? 낙사 아님? 잠깐만, 낙사일 수도 있어. 낙사라고 안 하는데 뭐지? 그냥 죽은 것 같은데. 누가 살인마 같다고? 지금 추리해봤어 얘를? 아니 그게 아니고 저한테 계속 저게 의심이 가요. 중령님이 중령이가 살인마 아니야? 계속 의심이 돼요.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막 머싸가 살인마다 막 이러던데 저한테 계속. 어, 걔가 뭔가 수상하네. 중령이가. 그러니까요. 중령이가 수상해. 어, 게리다. 게리랑 통화 좀 할게. 네. 아, 그래. 너블모님을 좀 소개하겠어. 뭐지? 캐리야. 예. 어, 뭐하고 있어? 핑맨이도 있네. 핑맨이 초대하자. 여보세요, 핑맨아. 안녕하세요. 어, 야, 방금 낙사 아니요? 낙사라고 안 하는데, 근데? 히어? 어. 미친놈. 어? 야, 나 근데 이거 얻었어. 송파 꿀주마. 어! 파염. 아, 아픈데, 안 아픈데? 아! 야, 잠깐만, 배고픔이 없어가지고 피가 쭉쭉 나는 것 같아. 야, 여기 배고픔. 살인마는 내가 죽일 수 있지. 아주 이득이구만. 나는 이걸 얻었다. 빵 태우네, 방패! 우와! 야, 그 뭐야? 한번 맞춰봐. 어? 야, 맞춰봐. 야, 씨발, 졸라 뜬다! 올라가? 와, 야, 너 종고 얻었네. 난나연이 50개 모았습니다. 와봐. 야, 와봐. 예헤! 더 해주세요! 야, 그러면 핑맨이 여기 있었고, 핑맨이 너 알리바이 안 되고, 나는. 아유, 나 길이랑 같이 있었어요. 거짓말 치지 마.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스토킹하고 있어서 뒷공문을 계속 졸졸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야. 난나연이 150개 모았습니다. 와우, 마셰이. 난 알리바이가 있지.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길이랑 같이 있었구만. 대리야, 너랑 나랑 같이 있었지? 아니야? 아니라는데? 어, 어디지? 난 누구지? 길이야. 난 누구지? 네네네. 너랑 나랑 같이 있었지 않아? 난 누구지? 나 누구랑 있었지? 아버님 잠깐 일로 와봐요. 어떤 거? 잠깐. 다들 여기 있어. 잠깐 아버님 일로 와봐요. 왜? 아버님. 아니야? 아버님. 왜? 어, 뭐라 말해 뭐. 집이라고 해. 아. 집이라 해. 알았어. 발로우님 두 개 배가 감사합니다. 힘이 엄마. 마네이 그래, 왔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팀이야.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팀이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 엄마. 지금 까치냐, 우리 지금? 들이치려고 지금, 어? 야, 여기 근데 히든 아이템 누가 다 털어갔어. 그냥 갈 거야. 너가 털어갔어. 뭐요? 아이템 존님 하나. 어? 어? 악어알 있어. 어? 뭐요, 이거? 아이템 존님 하는데? 아, 누가 넣어놨나 보네, 그냥. 악어를 부활시키자. 잠깐만. 여기 아이템 왜 이렇게 많아? 아이템 왜 이렇게 많아? 야, 씨발! 누군가 귀찮았던 게 분명해. 어떤 새끼냐, 이거? 아이템 다 넣어놨네, 누가? 아이템 숨기 귀찮아서 저기다 다 놓은 거 아니요? 그런 듯. 아, 씨발, 얘들. 장난하나, 지금. 야, 그 뭐냐? 어. 일단은 우리 나와가지고 히든 아이템 얻자. 야, 요번에 경찰복 그런 거 있다는데? 아, 경찰이요? 어. 저 이런 거 얻었는데? 어떤 거? 이거요. 그게 뭐요? 이 써있는 게 이상해요. 써있는 게 잠복 수사의 기초. 이거 뭐야? 빵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에? 먹어? 어? 저기요 잠깐만.
다른 집아 내 거야 내 거야 먹었어 내 거야 에? 먹었어 어? 불아야 엄마 이거 빵이요 자 잠복수색의 기초 이거 그거 아니야? 요번에 경찰 특집이라 고마워 만드가 잠깐만 그러지 마 아 그게 고마워. 아니라 병신들 아니 에? 그게 바보들 위해서요? 왜? 잠복수색의 기초는 빵이지 빵하고 우유잖아요 우유는 어딨어? 우유는 어디 있겠지 어딘가에 아무튼 나 이거 얻으면 빠이 거기서 거기서 도망쳐 도망쳐 거기서. 갖고 튀어 잠깐만 여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튀어 잠깐만 잠깐만 난 여기보다 이거, 빠르지 남들보다 이거, 빠르지 여기 봐 누가면 봐줄게요 잠깐만요 뭘 봐줘 어떻게 봐줘 너 살인자야? 나 죽이게? 아니 죽고 안 되겠네 나 죽겠네 우리 어 만들게 안 돼 죽겠네 아 때리지 마 뭐야 피면 왜 때려 만들기 그냥 안에 친 거예요 아 그래? 사람이 떨어졌어요 만들기 빠이 아 가지마 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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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지금 난 친 거야? 알았어 응. 죽게 가라! 죽게 좋아했어 핑맨 이걸 너한테 주겠어 아 맛있어 먹어야지 오케이 난나야니 200개 정말 고맙습니다 만세 나이스 고맙습니다 만세 야야야야야야 달짱님 있다 달짱하고 조로가 있어요 달짱하고 조로? 조로 있는데 야야 나 존니 아파 나 죽방 때리면 죽어요 나 죽어요 아? 나 죽어요 때리봐요 때리면 죽어? 때려 죽어 하지마 그럼 도끼로 맞으면 안 죽어요? 아아 만들어 줄게 때리봐 줄게 때리봐! 때리봐! 줄게! 만드가 아이템 줄게. 근데 핑맨한테 줬어, 그거. 아! 노! 만드가! 만드기 초대! 만드기 초대! 만드기 초대! 아버님에게 이 무기를 주겠습니다. 만드가! 만드가 네? 잘못했어! 에? 나 템 핑맨한테 줬어. 때리지마, 제발. 비일이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때려도 죽어요? 아! 경찰복 줄게! 오케이! 예! 난 줬어! 내 전체 난 다 줬어! 아! 시발! 나 다 죽어! 살인마다! 살인마가 있다, 방금! 물 지는 사람 누구야? 저요! 미친놈! 살인마다 너! 열기가 뜨거웠어요! 미친놈! 너무 뜨거워! 너무 싸움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어요! 아버님한테 이거 줄게요! 야, 그 낙사라고 해! 잘못! 이거 낙사 아니야, 어? 화사! 타사? 오케이, 화사! 화사. 야 그러면 아까는 그 화사나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럼 한 명 죽었겠네 그럼? 아버님 중령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령이 살인마 아니었어? 내가 중령이 살인마인 줄 알았는데. 중령님 진짜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중령만 없다고 이 중에? 아버님. 하나, 둘, 셋, 넷, 다. 아직 한 명 더 없는데? 한 명. 달자님 달자 아닌데? 다 예? 너블님 너블님이 없는데? 너블님은 근데 봤어요 그거 치고 난 다음에도. 너블이 아까 나랑 통화하고 있을 때 누가 죽었어? 난 노블이랑 통화하고 있었거든? 노블이는 살아있어 캐리가 살인마야 네! 살인마야 캐리가 네! 집었어요 캐리가 내 전화 자꾸 집었어요 야 일단 요번에 경찰복 같은 게 있는 거 보면 이런 아이템이 히든 아이템인 거 같은데 아니 근데 경찰복 어디 갔어요? 내 건데 그거 이제 나? 몰라 이거 내 거가 어딨어 니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니 건데 그래요? 님 뭐 있어요? 경찰복을 구하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니 거 내 거 아니요, 너 저 없으니까 님 거 내 거. 네, 그럼 통화 뒤져주세요. 뭐야, 너! 못 찾아, 그거 뭐야? 어? 이것은, 이게 바로 레드홀입니다. 야, 방금 삼 뭐야, 이거? 못 찾아, 그거 중령이가 갖고 있던 거 아니야? 여기 어? 있던데요? 거짓말 치지 마, 그 중령이 가지고 있던 게 아까. 아, 여기 들어있었어요, 지레야. 여기 아까 있었는데 제가 가져갔어요. 달짜님! 아까 얘, 중령이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나 그거 중령한테 맞았었어. 중령 아이템을 왜 못 사와가지고 있냐? 야, 연기하는 거 보소, 부사님! 야, 멋져야, 너 실수했다! 저거다! 잡아라! 야, 멋져, 또 살인마네! 내가 날려버릴게! 멋져, 살인마네! 멋져야! 나 살인마 아니야! 여기 살이, 여기 들어있었단 말이야, 여기! 야, 내가 봤는데, 저 창고에 누가 넣어놨어. 창고에 누가 넣어놓다니? 그니까, 넣어놨어, 창고에! 살인자가 넣어놓은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봤으니까. 너가 넣어놨으니까? 어, 님이네, 어? 내가 카라다! 하는 거야. 라라라라라. 야 일단 히든 아이템 빨리 만들어야겠다. 살인마가 더 설치기 전에. 아 오늘 히든 아이템은 뭐예요? 어, 야 저거 뭐야? 아, 야 그냥 다이아구나. 히든 아이템 경찰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히든 아이템이 경찰. 그러면 아군님. 우리 둘이 팀하자. 오케이.
달자랑 팀 하자. 아, 난나야님 300개 정말 고맙습니다. 만세 고맙습니다. 왜? 너 어디서 났어? 경찰병, 경찰병. 경찰병 다 얻었네? 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니, 아그네한테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어디? 아이고. 그게 뭐야? 맛있는 거야. 아! 아! 지렁이 추출물. 너 많이 먹어, 이거. 아, 알겠습니다. 많이 먹어. 아, 효과가 느껴져! 아, 너무 맛있어? 아! 어, 맛있겠구나. 아. 야, 우리 그러면 공유하자, 아이템. 아이템이야? 살인마는 장미칼 들고 있잖아. 예. 너 내가 믿으려면 그거 봐야겠어. 알려? 나 이거야. 보호법. 전 이겁니다. 아니 보호법 이거 처음에 걸렸을 때 누가 본 거 아니야? 어 우리 둘이는 그러면 팀이네. 봐봐. 아니야 저 한 대만 좀 죽어요. 아 그래? 오케이. 네. 조심해. 만득이다. 한 대 맞으면 죽어? 예. 조심해. 아야야 만득이 있네. 만득이 초대하자. 여보세요? 어, 만드가. 예. 왜 여기 있니? 에, 아,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 갈게요. 아니야. 만드가, 뭐 좀 얻었니? 뭐죠? 아니, 얻었는데. 아, 저 아까 그 로켓 있잖아요. 로켓이라니?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로켓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어. 거기 막 꼭대기 올라갔거든요. 어. 그러니까 막 다이아로 막 막혀져 있어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막 뜯었어요. 어. 그랬더니 이건 나왔어요. 그게 뭐야? 비아그라? 납김. 괜찮아, 만드기님. 우리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얻은 게 경찰복 바지 신발이랑 빵. 빵이랑 또 아까 누구 얻었지 뭐? 또 얻은 거. 얻은 게 뭐지 또? 빵하고 이거 세 개? 총 애들이 구한 게 세 개인가? 뭐요? 어? 야, 우리 세 명 있는데 누구 죽였어? 낙사했어요! 아, 병신. 반피 낙사! 바로 어, 야, 뭘로 먹었다. 어? 야 미안 먹어. 줄게. 어 맞아 먹어. 어 맞아 먹음. 맞아 먹음. 주자. 불쌍하다. 여기 홍련회가 살던 염소똥. 저주. 물고기 뿌리고 낚시질. 왠지 쓰레기통 낸 기분이야. 쇼미더머니 뭐야 이거? 그 제 이빨인데.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이거 뭐야? 이것도 그거야? 아니야. 그냥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예. 영화 이름 같은데 그냥. 아 그래요? 야 방금 누구 있지 않았냐 뒤에? 아닌가? 야 일단은 우리 그러면 히든 아이템 구하러 가자. 아 야 살이 뒤져봤는데 별거 없던 거 같은데. 뭉쳐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뭉쳐있으면 좋은 점이 살인마에게 죽을 리가 없습니다. 살인마가 만약에 누굴 죽이면 우리 뭉쳐있으면 우리는 절대 살인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뭉쳐있으면 제일 좋아. 이러다가 살인이 일어나면은 저희는 결박을 증명하는 거죠 저희끼리. 그니까 아니 저 로켓에 올라갔는데 저 로켓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럼. 아그니 네. 더블킬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더블킬 못하지 10분에 한번 킬할 수 있는데. 10분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두 명 같이 다니면 무조건 살인마가 불리해. 그냥 같이 다녀. 오케이? 야 나 아이템 찾으러 갔다 올게. 네 다음에 뵐게요. 일단 내 알리바이는 모두 만들었어요. 각자에게 내 알리바이를 만들었어. 일단 내 알리바이를 안 만든 애들이 누가 있을까? 핑맨한테 내 알리바이를 안 만들었고 머싸한테도 안 만들었고 게리한테도 안 만들었구나. 뭐야 이거. 자기야 어디야 내가 간다. 오케이 이런거 좋아. 이걸로 애들을 죽이겠어. 자 10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버 발치죠. 살인자는 10분 지났으니까 살인을 저지를 수 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좋아 이런 공부에 떨겠지 애들이. 봉파리를 죽일까? 모사를 죽일까? 봉파리. 아 봉파리가 달자지. 여보세요? 달자야 뭐해? 저요? 방금 여기 아, 있던데? 자기가 자기 보고 살인자래요. 누구? 만득이님이? 예. 그런 거 믿지 마. 구라야, 구라. 살인자라는데요? 만득이, 어, 달짜님 어디 있지? 달짜님, 만득이랑 왜 같이 안 다녀? 위험하다니까. 아,
혼자 다니면 위험해. 뭐? 달짜님 살인자가 누군 것 같아? 우린 지금 예. 팀이잖아. 아군님. 어. 그 보니까 어. 그 중령님이 퍼블이잖아요. 어. 그러면 중력 퍼블 그러면은 머사님이거든요. 머사님이라고? 예. 머사가 왜? 머사님이 중력 퍼블 그랬어요. 그래? 예. 어. 머사님 냄새가 났는데. 일단 그러면 중력이를 죽인 사람이 머사고 너 알리바이 누구 있어? 아 맞다 너랑 나랑 그거 있지? 예 너랑 나랑은 아니고 아이템 정글 카세스 뭐지? 아군님이 살인자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왜 날 못 믿어 엄마 사람 못 믿으면 큰일 나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지 그렇지 어? 그게 뭘로 보여? 그 민들레꽃 민들레꽃? 태초백을 저기 안 했구나 미안해. 넌 날 충실히 믿어줬는데. 대화요. 달짜야. 여기 아무도 없어. 내가 말했잖아.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라고. 잠깐만요. 미안해. 달짜야. 미안. 달짜야. 나한테 경찰복 바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아주 착했어. 달짜가 나한테 이렇게 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어? 아니요. 저 잠깐만 살려주면 안 돼요. 왜 내가 왜 너를 살려줘야 되지? 노예가 어? 될게요. 노예가 네. 된다고? 네. 왜? 템치 날 거야. 아군님 드릴게요. 잠깐만 죽어. 아주 죽는 모습이 애처롭구만. 화이팅. 좋아. 어 뭐였어요? 아군님. 너 뭐야? 너 살인자 사라졌는데 너 갑자기 전화 왔어. 무슨 소리예요? 어? 누구 죽었네? 너 저거 보고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닌데요? 뭐야 누구 또 죽었어? 지금 누구 죽었어요? 어? 누구 죽었냐고? 네 일단 중력 죽은 건 알고 아까 또 두 명 죽었잖아요 두 명 죽었어 맞아 세 명 죽었네 총 지금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세 명 죽었잖아요 세 명? 네 누가 죽었을까? 낙사일 수도 있어. 일단은 애들한테 물어봐. 일단 아까 너블모님이 연락 안 됐어요. 너블모님? 나 너블모님 방금 봤죠? 방금 봤어요? 빅맨도 방금 봤는데? 너 중력이 있어. 누구랑 같이 있어? 난 네? 애들 보여 지금. 너 누구랑 같이 있어? 저요? 저 혼자 있었죠. 혼자 있다고 또? 너가 네, 아까 중력이 아이템을 훔쳤잖아. 아 훔친 게 아니라 여기 상자에 들어있었어 그게 중력이를 죽인 다음에 네가 얻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방금 누가 살인을 저질러서 너가 또 네. 다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죽자마자 사람이 그럼 너가 살인마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가 살인마 같은데 저 아닙니다 왜 아니야? 저는 태어나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밟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 치지마 모세야 죽자입니다 어? 모세야 기대할게 네. 아, 언니 이렇게 나오시네. 모세야, 아, 수고하세요. 모세야, 나 잘 부탁해. 오케이, 뿅. 뭐야? 아, 희생자구나.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다, 깜짝. 아니, 겁먹으셨나봐. 아니, 엄마. 나 곧 안 먹었어, 엄마. 오케이, 뿅. 새끼, 무서운 새끼네. 어, 여보세요, 만드가. 아, 여보세요. 방금 누구 죽었어? 아니, 죽은 사람이. 야, 죽자마자 모세한테 전화 왔어. 아니, 근데. 죽은 사람이 제가 보기엔 지금 달짜님인 것 같거든요. 달짜님? 너랑 네. 같이 있었잖아. 만들기. 아니, 저랑 같이 있던 게 아니라 님이랑 같이 있었죠. 내가? 나 아까 네. 나 먼저 간다고 통화 끊었잖아요, 님아. 아니, 님 먼저 간다고 전화 통화 끊은 다음에 제가 달짜님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달짜님이 아거님 통화를 받는다고 나갔어요. 뭔 소리야? 에이, 왜 무슨 소리야? 야, 생각해봐. 사람이 죽을 때 꼭 통화하고 있으란 법이 없어. 아니. 달짜랑 나랑 통화하고 있을 뿐이지 난 달짜 몰라 나 달짜가 어디 통화하러 간다고 해서 난 통화 끊었고 너랑 같이 있는다고 했어 달짜는 아, 분명 너랑 같이 있는다고 했어 너 아니, 아까 전에 내가 통화 끊고 너랑 같이 있었잖아 예예 그럼 아니 그러면요 어 지금 살인이 일어났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어디 나? 있었어요 나 너블이 초대해볼까? 어 네 너블린 초대해봐요 그러면 너블아 아버님 방금 우리 팀이지 그날 만드기님이랑 같이 있지 마봐요 야 너블이 너랑 나랑 같이 있었지 같이 있었어요 아까 그니까 야 만드기가 지금 살인을 저지른다면 지금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거든 에이 아니지 지금 제 말을 들어봐요 지금 어
제가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고님하고 피맨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게 제 생각엔 게리님하고 그런 분들인데 제가 제 생각에는 만드기님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기는 지금 만드기가 지금 나한테 지금 살인을 덮고 있어. 아니라 왜 살인자가 아닌데 왜 살인을 덮으려고 해? 아니 잠깐만요, 말에 들어봐요. 에이 님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화 건 거 맞죠? 건 거? 네. 아니 님이 나한테 걸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사짜님이 오지마 만드기 오지마 사람을 100% 믿지마. 걔가 거짓말 쳤을지 어떻게 알아. 야 만드기는 지금 뭐 너블면 쫓고 있어. 야 너블면 일로와 어디야 너블이 따라오지마. 야 조심해 조심해. 야 나 내 옆에 만드기 만드기 있어. 오케이 일로와 너블아 일로와 야 너블아 아이템 줄게. 아이템 이거 이상한 거 들고 쫓아서 주라. 오케이 우린 팀이니까 아이템 줄게. 아니야 어제 팀에 아니라고. 야 일단 핑맨이 초대하자. 야 이 사람은 아니야. 가? 야 핑맨아. 네 지금 우리의 추리로는 너블먼이래. 네? 만드기가 범인이야. 만드기가 범인이야? 만드기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살인 유명을 덮으려고 하고 있거든? 너 막 나 쫓아왔어. 맞아 너블이 죽이려고 했고. 엘리트인 세계도 경험하십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볼 때는 만드기가 살인마지. 내 생각엔 100%야. 100%. 만드기 살인마. 야 아이템 뭐였어? 경찰복 바지랑 난 신발 있거든? 저는 지금 와이셔츠 있어요. 와이셔츠 있다고? 네. 그리고 핑맨 너는? 야 저는 저의 잘생긴 얼굴이 있어요. 아니 시벨로마. 제가 살인마예요. 얼굴로 죽였어요. 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맞다고 봐. 밀치니? 야 왜 그거 데미지 안 달아? 야 일단 우리 회의를 하자. 못사도 맞다 못사도 있다. 핫! 야 아까 살인이 떨어지자마자 못사가 나한테 전화왔어. 여보세요? 야 일단 모이자. 아버님 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어떤 거? 이까 야! 탈의기 메이크는 뭐야? 불 존나 아파 이거. 맛있죠? 불이 더 존나 아파. 야 하지 마 죽어 죽어. 야 잠깐만 생각해봐. 야 지금 아이템이 몇 개 모였지? 경찰복 바지랑 신발이 있어 난. 저는 와이셔츠요. 와이셔츠? 아 배고파 국깔 먹어야지. 와이셔츠 있고. 미친놈아. 아? 뭐야? 엄마 새끼야. 자해는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자해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일단은 머스야 너는 뭐 가지고 있니? 야 하나 주냐 그 새끼야? 야 맞다 핑맨 너 아까 빵 가지고 있었잖아. 네. 그 빵. 그리고 너 와이셔츠. 그리고 머스야 너 뭐 가지고 있어?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야? 너 그걸 왜 보여주는 거요? 너 애들 죽인다. 아니라는 소리죠. 애들 죽인 다음에 먹을 수도 있잖아. 벌써 두 명이 죽었는데. 네 알리바이는 안 돼. 일부러 그러는 거네. 그래 아닙니다. 보여줄 수 있으면 나도 보여줄 수 있어. 야 너네 일부러, 다 보여줘봐. 일부러 주는 거 아니야 저거? 나? 어. 나 없는데? 왜 없어? 나 잊어버렸어. 뭐? 아니야 근데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죽였는데 왜 없어? 어. 나 잊어버렸어. 죽였는데 왜 없어? 난 죽였으니까 없지. 흠창이 꽉 차서 못 먹어. 아니 그게 아니야. 흠창이 꽉 찼네. 아니 안 죽였어. 아니 안 잘못했네. 잘못했어. 아니야 근데 아까 나랑 같이 있었어. 근데 머세가 지금 보면 핑맨을 덮어 씌우려고 해. 머세가 범인이야. 너 여기에 살인마 있어요? 너. 아! 야, 나는 없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떤 거? 뭐요? 뭐가? 방금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부엌칼이야. 어? 나도 그거 있는데? 애들 수상해. 범인을 골라내야 될 텐데. 일단 이 안에 범인이 있어! 아군님 범인이야! 죽어라! 죽어라! 미친놈. 뿅! 야 일단은 아이템 중에 네 경찰복 바지랑 신발이 있어? 네 일단 이 아이템을 조합하는 곳이 어디지? 박사님 집이 있을 텐데 여기도? 그거는 아버지 어 그거는 제가 잘하는데 어 크래프팅 박스에다 조합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야 박스에 이거... 조합하는 거라고? 아버님 조합법 리스트 아버님, 있어 너? 아버님 어 저 사람이 장미캔 들고 있었어요. 핑맨? 아니야 이거 노란 민들레 음료야. 먹어봐. 이거 형님! 형님! 이거 좋아. 머싸야 리스트 있어? 네 리스트 줘봐. 장미카 네, 장미카 네? 리스트 북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상대 같은 거 어? 어디 머싸야? 제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네, 아버님 제가 말한 대로만 하세요. 어. 바지랑 신발을 했다고요? 바지 신발. 4번 칸에 바지를 놓고 5번 칸에 신발을 놔보세요. 경찰청장 옷 나왔어. 어? 어? 경찰 청찰살. 휘쭉이는 경찰청장의 바지다. 만둥이한테 전화 오는데? 네. 야, 우리 살인마께서 전화를 하시네. 아, 안녕하세요. 살인마님 안녕. 살인마. 아, 오셨어, 오셨어. 우리 오셨네. 우리 만둥이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만둥이님. 야, 무슨 살인마예요? 또 누구 죽이게요? 만둥이님. 진짜 실망. 10분 뒤에 또 누구 죽이겠네. 아니, 무슨 제가 살인마예요? 어? 진짜 실망이다, 실망이야. 거짓말 하고 있네. 야, 지금 뭐 있어 또? 나 경찰청장의 바지 얻었어. 아니, 왜 갑자기 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응? 왜 갑자기 왜 저로 몰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누군가 죽을 수 있어, 이 안에! 살리를 정할 수 있대! 뭐여? 뿅! 살리를 정할 수 있대! 뭐야? 살리를 정할 수 있대, 뭐지? 뭐여? 어! 살인자 저기 있어! 캐리가 살인마야! 미친 새끼야. 어? 야, 그 뭐냐? 지금 아이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빨리 우리 박사님 집 찾아보자. 박사님 집에 단서 어딨어? 박사님 집에 단서가 단서 가지고 뭐지? 있는 사람 열쇠나. 혹시 열쇠 발견한 사람? 열쇠. 비약을 한대. 아, 저 이거 발견했어요. 어떤 거? 어? 이거요.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놔 줘 봐. 이거 살인마의 머리요. 어? 네? 뭔 소리예요? 만드기야 잘린 머리인데? 예? 네? 야, 야, 맞다, 유명! 내가 왜 살인마야? 야, 이 히든 아이템이야! 에? 히든 아이템이야, 이거. 저 만두기의 머리가 자랐어! 얘가 살인마야! 내 머리, 잠깐만. 주세요. 싫어. 아. 내가 아까 분유먹 줬잖아. 아, 오케이. 그 뭐냐?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너블님. 뭔지 알아요? 네? 너블님,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지금? 히든 아이템. 저 와이셔츠. 와이셔츠? 와이셔츠랑 뭐랑 조합하면 돼, 보세요? 아니요, 제 지금 두뇌 풀가동! 와이셔츠랑 모자요. 모자? 모자 있는 사람 있어, 혹시? 없어. 아직 모자를 못 발견했구만. 다들 아이템 모으러 가고, 버튼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죽은 사람이 그러면 중력이랑 달짜님이야? 그렇네, 중력이랑 달짜. 그러네. 일단 조심해서 2인 1조나 그런 식으로 가. 아까 달짜님이랑 만둥님이랑 같이 썼는데. 맞아, 그니까 만둥이랑 같이 썼다고. 우리 만둥님이 수생이네. 저 만둥이랑 둘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만둥이랑 같이 고 있었단 말이야. 만둥이 정말 수상해. 야, 그래. 통화 끊자. 수상해.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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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는요 있죠. 그럼 죽이면 되겠네. 어떤 증거냐? 어떤 증거냐?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 없는데 한 70%는 확신할 수 있는? 70%. 우리가 처음에 살인자 무기를 뽑았을 때 다시 뽑자고 했었잖아요. 만능님이 딱 한 마디 했어. 애들 다 그래 다시 뽑자 다시 뽑자 했는데 만능님이 한 마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살인자니까 안 되는데? 다시 보면 내가 살인자가 될 확률이 적어지는데? 그거네. 야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뽑을 때 걔가 그랬었다. 네 그래서 만능님이 살인자일 확률이 높죠. 만능이한테 나 전화 어떻게 해. 한번 받으러 가보세요. 왜 전화 걸어요 살인마님? 아니 지금 님이 저를 왜요 저 죽이게요 저 죽이게요 그래서? 님이 저를 죽이게요? 돌아간대. 그래서 저 죽이게요 지금? 저기요 아니 정원상 된 건 님이잖아요 왜 그래요? 증거라뇨 살인마니 걸리는가 네. 지금 나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만득이 안 되겠네 그러지 마 만득이 님이 살인마라는 걸 널리 알려야겠네 아, 여기서는 거짓을 안 말해주시면 안 되겠 미치겠어 어? 왜 미치겠어요? 분명히 님인데 왜 미치겠어요 님? 아니, 이미 살인마라는 걸 걸려서 미치겠어요? 아니야! 미쳐버리겠어요? 님이라고! 돌아버리겠어요? 살인마라는 걸 걸려서? 님이 달자님이랑 같이 가는 거 맞다고! 이거 뭐냐? 이상한 벽 있어? 달자님 이상한 게 있다고? 아니 달자님하고 같이 가는 거 봤다고요. 거짓말 치고 있네. 왜 근데 아까 그 말 안 했어요? 지금 거짓말 치는 거지 몰아가니까. 상황이 몰아가니까 아니, 무섭나 보지? 아니라.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자. 걸릴까봐? 나한테 왜 이러는겨? 님한테 왜 그러냐뇨? 님이 왜 그래?
사람들한테 왜 그래? 왜 죽여? 사람을 왜 죽여? 아니 제가 언제 사람을 죽여? 이유 없이 왜 죽여? 달짜니 왜 죽여? 달짜니 팀이었잖아. 그럴 거면 팀하자고 왜 했어? 아니 통화하다가 님 전화를 받으러 갔다니까? 전화 받으라는 걸 갔다고? 아, 님 전화를 받으러 갔다고요. 우리 만득이님이 어? 입증이 안 될 만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지금 어? 아니 그럼 제가 입증이 되는 게 뭔데요? 입증이 되는 거? 예.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 같이 안 있었는데. 킹맨이도 그렇게 말했는데? 아, 두 명이 맞을까? 한 명이 맞을까? 한 명이 맞을까? 두 명이 맞을까? 두 명이 맞겠지. 고로 만득이님은 다들 눈을 아니 지금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 거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어 만득이님은. 만득이님 예. 왜 거짓말을 쳐? 아! 이런! 이런 곳에 숨겨놨었구나. 알았어요? 아 머리도 좋아하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찾기 힘든 곳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100% 모자일 겁니다. 100% 모자일 거예요. 이런 어려운 곳에다 숨겨놓다니 정말로 이득이구만. 내 예지를 만든지 볼까? 아 아니구나. 아니네. 아니구나. 아 그래 파트선이네. 뭐 파트선이니까 됐지 뭐. 시발 존나 어렵게 숨겨놨네. 아니구나. 왜? 왜 죽겠어? 나는 난 여유 만만한데 님은 왜 이렇게 쫄리나? 모든 상황이 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요. 왜? 아니, 왜 지금? 아... 그래서 나 죽이게요? 나 알리바 아니... 입증해놔야겠네. 만득이님이 나 죽인다고 했다고. 제가 님을 조심해야죠. 지금 정황상 날 조심한다고? 아니 살인마가 왜 사람을 조심해? 아니 님 죽을까봐? 다불 당할까봐? 저는 알리바이를 벗어나고 님은 이제 오해를 받게 되겠지. 오해를 받는다고 내가? 왜? 네. 내가 무슨 이미 알리바이 나를 때문에? 죽이면 어? 님이 이제 나를 죽이면 님이 살인마니까. 왜? 아니 님이 살인마니까. 님이 안 죽으면 그럼 나는 살인마라고 의심 안 받겠네. 아 지금 자기 입으로 살인마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아닌데. 완전히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살인마인데 님이 살인마라고 의심받고 있으니 내가 살인마라 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 근데 나는 만득이는 죽이지 않을 건데 그래도 날 죽이겠어? 날 죽이러 오면 넌 죽을 텐데? 지금 정확히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어? 내가 지금 이 말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만득이님 안 죽이면 내 알리바이는 입증이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만득이님 안 죽이면 되겠네. 마지막에 죽으면 되겠네 만득이님을.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죽여가면서 만득이님을 한번 몰아가 볼까? 아니 님 어디야 님 어디야? 내가 어디게? 아, 그러면은 제가 다른 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님 알리바이는 입증이 안 될 텐데. 아니지 걔가 거짓말 칠 수도 있지. 아니 왜 걔가 아가니 저기 계시네. 어? 나 어떻게 하려고? 비밀! 야, 얘가 나 죽인다고 했어! 어? 아니 얘가 나 죽인다고 아니, 했어 아니 뭘 죽인다고 존나 무서워 얘가. 진짜 이 새끼 방금까지 연기해놓고 지금 존나 무섭다. 와 야, 어떻게 진짜, 그렇게 연기하냐? 나 이거 만드는 거 레시피랑 범인의 지문 얻었어. 진짜? 어디? 야 여기요? 야 나 야 만득이님이 나 죽인대. 일단 알리바이 어? 나 죽으면 만득이님이 범인이다. 오케이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럼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야 만득이 나 쫓아와 비밀! 아니 왜? 연기하지 말고 쫓아와 이 새끼! 아니 잠깐만 연기하지 말고 야야 만드 피해 아니 잠깐만 야 저 새끼 살인마라니까. 야야야 빅맨 조심해. 야, 조심하라고 났어, 마우스에 손 조심해 빅맨 따라오지마. 그럼 따라오지마. 너 살인마 아니면 따라오지마. 아니 잠깐만 어? 어디서 아니, 연기를 아, 그렇게 아, 잘해? 어디 연기 지방생인가? 뿐이에요. 꽃밭에는 꽃들이. 그럼 만득이님 통화방에서 나가. 무서워. 야야 쫓아온다. 야 빅맨 디디디디디 아니 온다 만득이님 온다 만득이님 온다. 꽃들이 모여 있어요. 노래 다 했음. 어 야 빅맨 빨리 빼자. 일단 우리 이거 빨리 안서 만들어야지. 야 일단 통화하겠습니다. 그래 니가 날 믿는다면 만득이가 100% 살인마야. 하지만 너 내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일단은 하나의 가설을 너한테 준 것뿐이야. 그렇죠. 통화를 했는데 나도 100% 입증은 안 돼. 얘가 연기를 한 걸 수도 있어. 형님. 어? 나 그 바지 줘요. 바지? 네. 나 입고 싶어. 너도 하나 줘. 그래. 나 레시피 줄게. 그래 그래. 뭐 나한텐 필요 없으니까. 어, 너 바지 벗으니까 팬티에서 더러워. 이제 만드기님만 죽이면 되니까. 어, 더러워. 야, 이거 레시피라고? 뭐야, 그거 머리? 자, 지문, 머리카락. 머리카락 있어? 머리카락 없죠. 나 지문밖에 없어요. 아, 이게 레시피북이 딱딱 있네. 지문하고, 지문하고 머리카락을 찾아야 되는데. 지문하고 머리카락이요? 야, 그럼 박사님 집은 어딨어, 요번엔? 몰라요? 아, 야, 야, 만드기 조심해라. 만드기랑 절대 팀할 생각 하지 마. 아, 근데 만드기를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봤을 때 만드기를 너무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없었는데 몰린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 나한테? 만드기가 확실한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만드기 지금 생각을 해봤어. 만드기로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니까 만드기가 살인마라고 확증을 할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입증이 입증이 있잖아. 나 뭐라 한 줄 알아? 만드기님이 살인마인 거 계속 내가 캐봤어. 처음엔 안 그랬어. 아니래 자꾸. 근데 그건데 내가 죽으면 그럼 만드기님 범인이겠네 이랬거든? 뭐라는 줄 알아 만드기님이?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인마가 아니라는 거네 이래. 근데 그건 아버님이 1대1 통화한 거잖아요? 그니까 내 나를 믿어준다면 만약에 만드기가 범인이라고 너가 날 믿는다면 난 팀을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 근데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만드기를 확실히 범인으로 입증할 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뭐 딱히 아버님이 살인만 한 건 아니야. 아직까지. 큰일이네 이거 팀 결정. 나는 살인마가 아니야. 나는 너블이랑 나는 살인마가 아니야. 두 번 살인 일어났을 때 너블이랑 나는 같이 있었어. 살인자를 밝히겠다라는 걸 얻었는데 뭐지 이게? 왜 그? 이상한 거 얻었어. 보니까 그럼 이거네. 어떤 거? 안뜨님이 살인자가 아니면 아버님이 살인자네. 그렇네. 아니 아니지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만 꼭 말할 수 없는 거지. 들어봐요. 왜? 내가 왜 그런지 생각해줄게. 만약에 아버님이 살인자라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아버님이 살인자라면 아버님은 지금 말실수를 했어. 왜냐면 만득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만득님이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다 아버님한테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를 믿어줘라. 그러면 만득님이 살인자다. 근데 만약에 만득님이 살인자가 아니라면 이건 100% 아버님이 거짓말 칠 이유가 없잖아. 살인자가 아니면 그럼 아버님이 살인자네. 만득님 아니면 아버님이 살인자. 오케이! 그래! 맞아! 야 이 시벨. 아 이 새끼 머리가 좋아. 새끼. 여보세요 게리야. 아버님 저 좀 잠시 따라와보세요. 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 일단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갑시다. 일로 오세요. 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 알! 들어와봐! 무섭게 임마. 들어와봐. 알았어. 뭐야 여기 뭐야? 이제 당신 나갈 수 없어. 왜! 아이템 내놔! 꺼져. 너 살인마 아니잖아. 아이템 내놔! 어? 왜? 내놔! 싫어. 아버님한테 아이템 다 있다는 소리 들었어. 내가 살인마라. 너 살인마 아니야. 네? 너 살인마 아니잖아. 네. 내놔! 살인 발생시키지 이때! 왜 그래! 게리야! 죽이고 싶어지게. 게리야. 네! 게리야. 네! 이런 드립은 치면 안 되지! 누가 시켰어, 이런 짓 하라고. 누구랑 짰어? 저요. 그래? 나 살인마 아니야? 깜짝 놀랐어. 나가요. 그런 친구야. 너 한번 실험해본 게 너가 살인마가 맞나? 제가 게리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애들이랑 짜고 게리랑 저렇게 행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죽였습니다. 죽일 타이밍이었지만 뭔가 함정일 것 같아서 안 죽였어요. 너블이. 아버님. 어. 방금 게리님이랑 뭐 하셨어요 안에서? 게리가 나 죽인대. 나 그래서 흑하고 예? 도망왔어. 예? 나 도망왔어. 게리가 나 죽인다 했어.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안 죽인 거 보면. 게리가 살인마라고 했는데 살인마인 게 거짓말인 것 같다고요? 아이템 다 내놔. 내가 살인마다 이랬는데 예. 없어! 하면서 내가 이랬는데 안 죽였어 나. 그럼 아니네? 어. 그럼 만득이네? 만득이라니까 진짜? 내가 살인마였으면 아까 거기서 게리 죽였지.
그 내가 보고 있어서 안 죽인 거 아니에요? 님 보고 있었는지 난 몰랐어. 아니 게리님이. 게리님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문을 탁 열고 보고 있었거든요. 잘 봐. 그 상황 게리가 나한테 만들어준 거야. 난 그냥 예. 따라오라 해서 따라온 거고 걔가 예. 베드락을 심었어. 베드락을 왜 심었지? 그냥 협박하려고 한 거지. 내가 보기엔 아닌 거 같아 게리는. 만드기야 범인은. 그럼 이제 슬슬 만드님을 죽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둘 다 탈락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증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강인한 멘탈 보호법? 어 뭐야? 뭐야? 난 아주 강력한 모자를 얻었다. 좋았어. 누구보다 강력한 모자지 이 모자는. 어디야? 어, 어떤 모자죠? 유리 모자. 예? 유리 모자.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보호포 달려 있어. 그거 모자로 쓰면 그거 보호포 돼요? 되는 거 아니야? 저 때려볼게요. 근데 아군님. 어. 제가 이대로 죽일 수도 있는데 거리낌 없이 오시네요. 아이 시벨놈. 왜 그래? 뭐 너볼모나 우린 팀이잖아 엄마.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하 그래. 아야 시벨놈. 아이. 깜짝 놀랐잖아. 때려봐. 아. 방칸 나는데? 원래 방칸 나라? 이거 샤프니스 2... 아니 샤프니스 2인데? 방칸 나는데 근데? 보호법 되나봐. 되네. 오! 오... 야 너블무님 뭐 좀 구했어? 그럼 샤프니스 뽀로 때리면 얼마나 달까요 아버님? 야 만드기가 살인마라는 거 입증해주자. 만드기 네, 긁어보자. 나 전 전화하셨거든요 방금. 어이 살인마 안녕! 아 너블무님 거기서 아거님 근처에서 비켜요 아거님. 어이 살인마 안녕. 야 살인마 아니, 지금 나인 난척 모른다. 야 제 말해. 어 저 새끼 살인꾼이야 살인꾼. 아거님 왜? 야 가지마 만드기 가지마. 아니 아거님한테 떨어져. 살인마야. 아거님한테 떨어지라고 제발. 아니 아거님은 왜? 제 살인마야. 아 왜 살인마 안녕. 아니 우리 팀이 살인마 안녕. 내가 너 살인마인 거 아니가 여기서 애들 죽이려고? 조심해. 내가 너 내가 제 살인마인 거 알고 있어서 님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도. 우리 팀은 팀이야. 이렇게. 와 하. 만지기 안녕. 아! 아, 얘가 옷 가지고 있네. 여기 경찰복 와이셔츠 있는데 먹을래? 먹어. 이 와이셔츠 있어. 아, 와이셔츠. 이거라도. 그거 먹어? 햄을 먹겠지. 아! 왜 이래 나한테? 아버님. 한 명이 또 죽었어요. 방금 너블머니 죽었어. 여보세요. 잠깐만. 방금 너블머니 죽었어. 만드기가 너블머니를 죽였어. 아니 아버님이 내 눈앞에서 죽였다고. 무슨 소리야? 자, 내가 정리를 해줄게. 지금 셋이 있는데 한 명이 죽었어, 그치? 그러면 네. 우리 둘 중에 범인은 100%라는 거지? 근데 만드기가 네, 범인이야. 만드기 중에 범인이 있다는 얘기네. 한 명은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다 만드기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드님. 예. 너 우리 죽였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럼 아버님이 안 죽인 걸 어떻게 믿어요? 둘 다 못 믿으니까 모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난 이럴 걸 알고 애들한테 초대한 자, 거야. 제가 만드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만드님이 제일 의심스러운 지금 확률로서는 만드님 계속 우리가 만드님 의심했으니까 만드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건데 예. 만드님 너무 네. 죽였어요? 아니요. 안 죽였으면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어디 있어요 지금 세 명이 있고 거기서 죽었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 아이 양호님. 어. 아이 양호님 입증할 방법이 있어요? 너부리가 유일한 입증할 방법이었어. 너부리 근데 죽였어 방금. 자 그때 너부리가 이런 말을 했어 나한테. 무슨 말? 내가 입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악원님하고 형뿐이다. 그니까 왜냐면 살인이 저질렀을 때 같이 있었다. 근데 아니, 만드님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셋이 있는데 한 명이 죽었어. 그 유일한 악원님의 악원님이 살인마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죽었어. 잠깐만요. 만약에 이거 근데 이거 정황상 무조건 만드님이 살인자인데? 아이 잠깐만요. 만드님 입은 걸려 들었어. 아니 제발 좀 들어보라고. 야 우리 빨리 체포영장 이거 모아가지고
살인마 죽이자. 가자! 야 잠깐만 피맨 아니... 너블몬한테 그 와이셔츠 있었는데? 누가 먹었어? 만드기님 와이셔츠 가지고 있어? 없어요 지금. 없다고? 네. 님이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요? 거짓말 치지 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제? 네. 안 먹었어. 안 먹었다고? 네 안 먹었어요. 아 저기다 두고 왔어. 나 안 죽였는데 안 두고 왔다고? 아니. 두고 왔다고? 히든 아이템을 왜 두고 와? 아니야. 난 무서워서 당연히 튀니까 못 먹었지. 안 먹었다. 오. 와 이번 셋이네. 야 우리 만드님 많이 실수했네. 그럼 님들 나중에 봐요. 게리야 그거 먹었어? 와이셔츠? 아니요. 지금 얘가 먹고 있네. 안 먹었어? 아 여기 있네. 그래요? 아버님. 어? 알잖아 아버님은. 뭔 소리야? 너가 살인마잖아. 게리님이 게리야. 만득이 살인마야. 만득이 봐봐. 지금 방금 무섭게 말한 거 봤지? 아니 게리님. 게리 없는 줄 알고 무섭게 말하는 거 봐봐. 모자야. 아버님. 어. 저 개말 찾았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세 개 찾았어. 어떤 거? 모자랑. 경찰차랑. 잠복 수사의 기초. 기초? 이걸로 어떻게? 잠깐만요. 일단 모자랑 와이셔츠랑 합쳐야 돼요. 모자랑 와이셔츠? 와이셔츠 만들기가 가지고 있는데? 아, 만들기. 그러면 경찰차랑 빵으로 조합이 가능하겠네? 그래, 경찰차. 네, 경찰차가 아마도. 잠깐만요. 책 좀 볼게요. 이게 아니네. 책 좀 볼게요. 경찰차가 5번. 경찰차가 5번. 오케이. 경찰봉 모자랑 그러면 와이셔츠 하면 이제 아이템 다 끝난 건가? 아까 바지 아까 하나 만들었었는데? 바지요? 아! 지금 뭐 없는 거지 지금? 지금 핑맨이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이제. 오케이 어떤 거? 야 그리고 박사님 집 열쇠를 못 찾았어. 너 찾으면 나한테도 말해줘. 찾았는데 아까 어디 찾았는데 아버지 전화 안 받았어. 어디 운동장 열쇠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운동장 열쇠? 네 따라와봐. 내가 아까 졸라 수상한 데 발견했어. 일로 만득이한테 전화 온대? 만득이한테 만득이 살인마. 만득이! 살인마님 안녕하세요. 지금 모자랑 나랑 있는데 또 죽이시려고 전화 걸었네. 제 어? 야 모자야 빨리 일로 왜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아까 졸라 수상해서 생각해놓고 있었지. 뿅 하면 여기 열려. 응? 어? 아... 야, 여기가 열린 것 같아요. 아 여기 열렸구나. 모르지만 좋아. 오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들어가 보자. 조용히 형. 버튼 있는데 여기? 뭐야? 다쳤어. 아아 오케이 하는 건가? 좋아. 야 씨발 쩐다. 와 여기 뭐예요? 뭐야 뭐 연구실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 보자. 이 만드기를 죽이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해. 그 체포영장을 찾으려면은 그 범인의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머리카락? 만드기 머리카락 잘라오면 되겠네. 만드기 근데 스님이라서. 내가 언제부터 스님이야? 잠깐만. 경찰청장이 옷과 바지를 합하면 체포권한이. 경찰차랑 체포영장을 합하면 체포권한이. 은팔찌 선인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은팔찌가 필요해. 살인마는 이걸 회수해와야 된다고 들었어? 만드기님은 이걸 회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아버님. 어쩐지. 아버님 그럼 님이 뭐 가지고 있어요? 나? 네. 나 경찰봉 모자랑 경찰차 있지? 아 모자랑 왜? 있다고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에이 안 돼. 그래 머싸야. 야 너한테 줄게 일단. 오케이. 야, 머싸가 나한테 준 건데 다시 주면 되지 맞지? 그렇지. 만두기님은 에? 그런 걸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지금? 우리 그런 걸로 우리 사이는 갈라지지 않아. 아버님 판을 참 잘 짜놨어요. 판을 잘 짜놓다니? 피자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기가 죽이... 피자판!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판! 피자판! 피자판 잘하네. 만두기 살인자면서 머쎄야 무기도 줄게. 송파고 꿀지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 만드기 살인마네 완전. 만드기 살인마구만. 이거 안 되겠구만 만드기. 그걸로 만드기 죽이자. 내가 파출선 있거든. 파출선 때릴게. 오, 아버님 파출선도 있어요? 에이, 깜짝이야. 핑맨. 핑맨 핑맨. 저 저거 바지 뭐야? 어, 내가 아까 죽여. 핑맨. 핑맨 뿅. 핑맨아. 일단 머스라 나는 팀인데 머스한테 지금 아이템 줬어. 수사관. 알고 있어. 어떤 거? 그게 뭐요? 지문. 지문? 어, 범인의 지문. 야, 너 경찰차 있지 않냐?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와이셔츠 만드기님이 중력 중력이래. 아까 전에 너블님 죽인 다음에 와이셔츠 가지고 있거든. 얘 뭐야, 이게 실험실이야? 아, 일단 드릴게 와이셔츠. 와이셔츠 야, 준다고? 살인마인데 왜 주게? 야, 그거 나한테 줘봐. 왜 이거 해소해야 돼서 주게? 순순히 준 다음에 이제 애들 다 죽이려고?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아까 너블모님이 그 악어님이 증명한다 그랬죠? 너블모님이? 범인 지문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떤 거? 범인 지문이라니? 야, 이거 쓸모없는 건데? 뭐써야 이거 범인 지문 쓸모없는겨? 범인 지문이 범인의 머리카락이랑 있어야 돼요. 범인의 머리카락이랑 있어야 된다고? 머리카락이 네. 없었어. 머리카락 없는데? 레시피랑 있었어. 레시피랑 있으면 이게 맞겠지? 레시피에 범인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 했지 않았어요? 어. 범인의 머리카락 찾아야 돼 우리가. 아, 우리 머리카락 못 찾았구나. 와이셔츠! 머스야, 너가 야, 만드기 조심해. 핑맨이랑 같이 다니면서 걔한테 받아. 걔는요? 지금 받으러 가자. 만드기님한테 어? 와이셔츠 받으러 가자. 허튼지 다음에 죽으면 되니까. 일단 허튼지 하면 죽이자. 저 얘기 좀 더 할 수 있나요? 어떤 얘기? 아니, 악어님이 증명받은 게 너블모님이죠. 증명받은 게 너블모니지. 그래서 너가 죽였지, 너블모님을. 너를 살인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너를 죽였지. 너블모님을 증명받았는데 너블모님을 죽였어. 아니, 내 앞에서 죽였다고 만드기가 봤어. 헐! 만드기 나쁜 놈. 나쁜 놈. 아니, 내 친구를 그래. 죽였어. 나빠. 바보 열쇠. 아, 잠깐만. 열쇠 꽂아져 있었어. 아니, 그럼 제 말 들어봐요. 아니, 너블모님이 증명할 수 있는 게 핑맨님하고 악어님이었죠. 뭐가? 머싸도 날 증명해주는데?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잠깐만 머싸랑 나랑 팀인데? 아니 너블.. 살인마님 이제 체포영장 나옵니다. 죽지 말고 죽으실 시간이에요. 파파파파파 살인마님 침착해 살인마님 시끄러 범인 나쁜 놈 나쁜 놈 침착 안 할 거야 흥분할 거야. 아니 침착해 나쁜 놈 침착 가라고 이자 나쁜 놈 나쁜 놈이래야 아 진짜 침착해봐요. 나쁜 놈 넌 나쁜 놈이야. 만드기님 걔랑 같이 있네. 걔리 죽이려고? 만드기님이랑 걔리 같이 있어. 아니 일단 만나요. 만나라고? 아니, 뭐야 걔리 죽였어. 헐 뭐하는 거야 만드기님. 아 나 진짜 웃어? 실성했어? 실성했네! 아, 나 진짜. 야, 아이템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야, 살인마 지금 못 따지. 아! 오케이. 야, 체포권한으로 저거 죽이자. 야, 개리한테 뭐 가지고 있나 볼게, 지금. 지금 만드기 나 못 때려. 오케이. 개리가 뭐 가지고 있었을까? 아버님이 살인마니까 그냥 아버님을 죽이면 되겠다. 뭔 소리야? 어이, 이제 완전 거지. 나를, 뭐, 밀어붙이네. 안 되겠네. 만드기님 살인마님 안녕. 게리도 죽이고 너블모님도 죽이고 다 죽이겠네 이제. 그 전에 좋아. 야, 우리 찢어진 다음에 그거 찾은 다음에 다시 전화하자. 야, 너 아니 만드기님한테 와이셔츠 있다니까. 와이셔츠를 아까 죽인 다음에 먹었어. 아까 안 먹었다 했잖아. 근데 야, 어떻게 없지? 와이셔츠 일단 와봐요. 아 와보라고? 아 지금 못 찍는 거 봐도 되겠네. 우리 3명 동시에 가자 아버님. 그래? 나한테 줘. 여기요. 오. 잠깐만. 착한 척하는 거 봐봐. 우리가. 어? 야 우리 뭐? 살인자 어차피 10분 동안 못 죽여. 맞아? 10분 동안 못 죽여? 건방진 놈. 체포영장으로 죽이자고. 10분 안에 빨리 찾아야겠다. 그럼 지금 필요한 게 총 뭐야? 머리카락만 있으면 돼. 머리카락 어디서? 야 우리 머리카락 떼서 하면 안 돼? 떼버리자 그냥. 떼자. 미친놈아 빨리 찾아야지. 딱딱 핑맨 뗐어? 아! 미친놈 핑맨? 아파. 머리카락 뗐어? 아! 아파. 어, 야 만드기 방금 때렸어 아닌가?
하고 누가 나 때렸는데? 저 여기 있어요. 아, 한가운데 있어요. 아, 깜짝 놀랐네. 빵 들고 있어요. 빵 들고. 지정된 다음에 찾아서 전화하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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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범인으로 몰리지 소감이? 사람들이 한번 믿기 시작한 건 제대로. 그래, 사람이란 다 그래. 어? 님은 죽고 나는 이기고. 알겠어 뭔지? 난 이기고 님은 죽고. 아, 너부이모님이 알리바이에 제가 허점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알리바이 허점을 발견하면 뭐 하나. 님이 벌써 범인으로 붙여졌는데 아주. 어? 점토마냥 아무도... 아주 굳게. 아주 굳게. 난 이만 모차한테 전화해서 다시 가봐야겠어? 모차님은 일단 안 죽일 것 같고. 안 죽일 것 같지? 만드기님. 너 죽일 수도 있지. 핑맨이 널 죽일 거야, 죽였다가... 아마. 핑맨이 널 죽이게 만들 거야.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만드기님 말은 끝까지 안 들어줄 거예요. 왜냐면 마드기님한테 알리바이가 없으니까. 님도 근데 알리바이가 없다니까. 나 알리바이가 없긴. 나에겐 믿음이 있는데. 아, 가장 믿음이라...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나에겐 믿음이 있어. 마드기님한테 믿음이 있을까? 아, 너무 오래 지체했구만. 난 머세로 전화로 갈게. 빠이. 머세야. 형 지금 마드기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아버님 같이 있을래요? 무서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씨발. 방금 만드기가 전화해가지고 나 죽여버린댔어. 아, 완전 개무서워 진짜. 완전 개놈이야 진짜. 짱놈이야 짱놈. 만드기 완전 중력도 취해봐. 야, 머리카락 찾아야 되지. 머리카락 찾자. 머리카락 아까 핑맨 찾은 것 같은데 아닌가? 찾았다고? 네. 어디서? 모르겠어요. 아까 핑맨이 아 머리카락 이건가 했는데. 그래? 만드기. 만드기를 죽여야 돼. 핑맨한테 만드기. 전화 걸자. 안 돼요. 우리 어떡해요. 아버님. 어. 우리 안 돼. 어? 우리 만드기가 살인을 저질 수도 있어. 네? 핑맨아, 핑맨아, 네. 너 체포영장 만들었어? 아니요. 왜, 너 머리카락 구했다지 않아? 안 구했어? 머리카락, 아직 안 구했죠. 야, 머리카락 찾아야 아니다. 되네. 우리 머리카락 찾자. 아, 머리카락 어딨지? 만드기 또 사라졌어. 야, 핑맨 너 조심해. 아, 나 무서워. 만드기 무서워. 아버지 같이 다녀요. 그래, 같이 다니자. 나 되게 산속에 있어. 자, 조심해. 야, 머사랑은 나랑 같이 있다. 머사가 죽으면, 어? 내가 살인마인 게 밝혀지잖아. 만약에 내가 살인마라면. 아니지, 그러니까, 만드기가 살인마지. 그니까 나는 100% 만드기가 살인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거야. 100% 만드기가 살인마가 아니야. 그냥 만드기가 살인마지. 그렇지. 만드기가 잘못했네. 야, 너네 조심해. 갑자기 만드기가 튀어나와서 죽일 줄은 몰라. 아버님 어딨어, 야? 나 어디야? 으아, 무서워! 어디야? 야, 너네 떨어졌으면 죽어, 한 명. 야, 빨리 어디야? 저 안테나 건물 앞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테나 건물로 갈게. 아 만드기! 만드기 왜? 몰라 만드기 무서워. 아니 미친놈아 만드기 있다는 줄 알았잖아. 아, 만드기 조심해야 돼. 만드기 여기다 초대해 볼까? 아무 쪽 있다 어디 쪽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만드기 초대하자. 만드기 얘가 뭘 하고 다니나 전화를 해야지 믿음직하지. 만드기가 나쁘네. 만드기가 잘못했어. 아, 만드기가 우리 찾아다니나 보지. 하지만 우리 같이 다니고 있지. 어, 우리 중앙에 가만히 있습니다. 중앙에 가만히 있다고 아까 없었지? 어, 누굴 죽이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마냥 가마솥으로 보이나? 아, 미칠 것 같아. 왜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죽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뭐야? 어디? 아. 뭐야? 흩어지면 안 돼. 여기. 아, 무서워. 어디? 야, 일로와. 여기 뒤. 어디? 오케이. 야 이거 내가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4번에다 5번 놓는 거 아니야? 나 와이셔츠랑 아 이걸 근데 나 체포 권한이 없는데? 야 만드기 없는데? 야 뭐야 너 어디야? 야 체포 권한을 누가? 야 여기 만드기 있어. 아니 체포 권한을 여보세요? 어. 체포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체포의 권한? 체포의 권한 나 안 가지고 있는데? 아버님이 만들었잖아요. 모사님이 가지고 계시겠죠. 모사 가지고 있지. 부족해서 재료가. 아 그게 아니라 체포근에 이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안 만들었어 재료가 부족해서. 그럼 지금 나 이거 와이셔츠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못 만든 거야? 지금 지금 뭐 있잖아 바지하고 경찰차 같은 거 있잖아 모사한테. 다 모여자 모이자 그러면은. 모이자. 모여야 돼. 저기 우리 어디서 모일까요? 여기 가운데. 야야 무서워 나 만들기 때문에.
아니야. 모세야? 네네네네. 어디? 야호사, 야 니가 갖고 있으면 나한테 와. 야호사, 니가 다 갖고 있어 나머지? 야 모세 위험해. 어디? 에너지 줘, 에너지 줘. 도망쳐. 야야야 도망쳐. 마득이 마득이 에너지 줘. 야 쳐라. 마득이 쫓아와. 모세야. 에. 마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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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득이. 와 마득이야 모세 죽였어. 나쁜놈아. 마득이야 모세 죽였어. 어? 마득이야 모세 죽였어. 야 이 잔인한 놈아 통화하고 있는데도 죽여? 야 내가 아이템 챙겨올게 뭐 핑맨아.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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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이 잔인한 놈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죽여? 잠깐 쟤를 죽여야 돼. 쟤를 죽이려면 아이템이 필요해. 야 웃는 거 봐. 이제 무서워 죽겠다. 이제 막 밝혀졌다는 거지? 내가 이거 먹어대나 못 죽이니까 안타깝구만. 왜 날 먼저 죽였어야지. BJ라고 봐준 건가? 새끼 말이야. 새끼 안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넌 나 안 죽이고 뭐야 할 거야. 새끼 안 되겠구만. 이 새끼 안 되겠구만. 아버님. 어. 내가 살인자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날 죽이겠다고? 죽여드릴게요. 아 죽여준대. 피면 나 너무 저 빨리 텐 가지고 갈게. 헐 살인자야. 죽여. 나쁜 놈. 오케이. 내가 여기를 폭파시키겠습니다. 오케이 피면 아이언 봐. 어, 야, 만들었어? 오케이. 야, 우리 조심해야 된다. 열로 아래로 내려가면 돼? 가자. 내려가자. 좋아. 하, 만득이님을 드디어 죽일 수 있었어. 날 조롱하다니. 하, 만득이 조심해요. 아직 살인 시간이 안 됐어요. 맞아, 조심해. 넌 죽었어. 그러다 훅 가요. 우리 둘은 살은 거고 넌 죽었어. 오케이. 어디요? 모자. 만들어. 아, 내가 만들어줄게. 오케이. 만들어서 하죠. 찔러버려. 야, 이거 모자랑 어떻게 하는 거였지? 지문 어딨어? 아 와이셔츠? 아닌가? 지문 없는데? 뭐지? 잠깐만 침착해? 안 한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만 머리카락 어딨어? 머리카락 검은 색깔. 아 이거구나. 아니야, 어 머리. 체포영장 하나 나왔네. 체포영장 하나. 경찰차랑 체포영장을 만들면 체포권한 2가 만들어지죠. 뭐지? 경찰차. 어 맞는데 왜 안 만들어지지? 운영자님이 만들어줄거야. 운영자님 어야 운영자님이 아마 만들어줄거야. 일단 만들어봐 제발. 기다려 걱정마. 넌 곧 죽으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렀죠? 들어와 이 새끼야. 이거 빨리 만들어줘요. 일단 저한테 아이템을 주시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여기 경찰차랑 체포영장 맞죠? 경찰차랑 체포영장 받았습니다 고객님. 야 그 뭐냐 바지 이제 바지도 줘야 돼. 체포관한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그 경찰복 모자랑 와이셔츠랑 조합하면 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저한테 뱉으시면 돼요. 아 그것도 님한테 뱉으라고요? 네 오케이. 쓰레기네. 상이 야 나한테 바지 줘야지. 바지 어디 갔어? 얘가 먹었어. 바지 여기 있어요. 내놔 암마. 바지 받았습니다 고객님. 아 니가 만들어준다고요? 체포관난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그래 아 드디어 끝나겠구만. 더 불편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고객님? 눈팔찌 좋아. 야. 내가 죽일까 야. 네가 죽일까? 나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이고 싶은데? 내가 만들게 죽일게. 그래 죽여. 너는 위험해. 오케이 좋았어. 가자. 그래 승민님. 네? 저는 중앙에 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드릴게요.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요. 어이구 만두기님이 왜 오라는지 알겠네. 만두기님이 이제 살인마 이제 죽일 수 있지가 만두기가 죽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좋았어. 내가 만두기를 죽이게 보고 싶어. 이래 이래 이래. 야 가기 전에 나 추천 받아도 되니? 그래. 예. 그래. 만두기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만두기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추천 받아놔야겠어. 아.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이제 만두기가 끝나니까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놔야겠네. 좋아요 여러분들 추천 타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추천수 12,000개입니다 왼쪽 안에 터치 하시면 즐겨찾기 가능하니까 추천과 즐겨찾기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만두기를 죽일 수 있겠구만. 이득 아니야 이득?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들 만두기는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즐겨찾기를 하시면 제 애청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터치 하시면 즐겨찾기가 가능하고요. 화면 터치하신 다음에 따봉 버튼 누르시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추천을 누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두기가 죽으니까.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들 난나야님 119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들 만두기가 죽으니까 이제 끝나니까 여러분들 이거 끝난 다음에 랜덤 무기 전쟁 생방송도 2부 방송이 있습니다. 난나연님 112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해가지고 랜덤 무기 전쟁도 이따가 할 거예요. 난나연 124개 고맙습니다. 심야 가자 죽이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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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나에게 은팔찌가 있어. 은팔찌가 있어. 너는 구속해버려. 구속해버려. 나를 구속해버려. 어 우리 밤으로 만들어볼까? 그럴까? 어디 만들기 여기 있네. 어디야 여기. 쟤는 구속해버려. 쟤는 구속 과연 만들기래. 어 야야야야 너 왜그래 인마 나 죽을 뻔했잖아. 아 왜그러게. 아 니가 살인마니까 그렇지. 뭔 소리야 만들기가 살인마야 인마. 알았는데도 왜 아니야. 야 레아 진짜 만들기 죽여봐. 야건님 어? 발자님 죽는 거 봤어요? 어? 나건이 어? 제가 못 본 것 같았죠. 뭔 소리야? 제가 왜 그걸 보고도 만드기를 야 내가 그럼 너한테 그거 왜 줬겠어? 왜 줬냐고요? 어 제가 만드기를 죽으면 아버님 저를 잡아버리겠죠. 뭔 소리야 진짜라니까. 만드기가 범인이야. 넌 날 믿어야 돼. 이걸 제가 눈으로 봤는데 너부리에게도 아건님을 의심하지 않게 왜 아건님이 아니라고 했겠어요? 왜? 이건 얻기 위해서죠. 그걸 얻기 위해? 그래 아군님. 넌 진짜 실수하는 거야 암마. 만두가. 예. 너 죽여줄게 십초키야. 만두. 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럼 대놓고 죽여야지 뭐. 만두가 조심. 아 내가 원하는 건 빅맨이 만두기를 죽이는 거였는데 그러면 나는 빅맨 아주 쉽게 톡 죽여서 그 수갑을 얻는 거였는데. 아 우리 만두기가 어디에 있으나. 만두기 죽이 싶어. 나는 죽어도 여운이 없다. 근데 여운이 없다니. 누명이 풀렸어. 누명이 풀리다니. 풀리긴 뭘 풀려.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았는데. 쉽게 죽고 싶지는 않아요. 더구나 핑맨은 너의 목숨을 보험으로 나한테 이렇게 도박을 걸었는데. 만두기 이리 와봐. 귀엽게. 그래 핑맨이니까 모를 리가 없지. 연기를 한 거였구나. 어쩐지 내 말을 너무 잘 믿어주더라. 아 그럼요. 그래 내가 아까 말 실수까지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등님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등님으로 몰아갈까. 알고 있었죠. 너무나도 재밌군. 너무나도 재밌구만. 만두기에 잘린 머리로 한번 만두기를 죽여볼까. 아니면 핑맨을 죽여가지고 얻어볼까? 잠깐만. 만두기님. 잠깐만. 왜? 거기 가면 핑맨 있죠? 오지마. 오지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지? 그럼 죽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만두기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할 거야. 좀만 기다리게. 자, 판테온의 옷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살인타임이 사라졌습니다. 1대1 상황일 경우 살인타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야 클라네. 근데 니께 더 세더라고.
네 무기가 더 세더라? 7칸 달던데. 근데 이걸 어쩌나 내 것도 쎄. 두 대만 먼저 맞추는 빨리 얻었어야 했는데. 그거든. 그냥 아까 나 죽이지 그랬어? 방심할 때? 그러기에 부담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부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라고? 널 죽여주겠어. 어떤 부검으로 널 놀려줄까? 그래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나고님. 응? 당신을 체포한다! 어디? 당신을 체포한다! 어디? 거기서! 널 구속하겠어! 널 체포할 말이야! 체포! 아! 체포를 하려면 제대로 때려야지! 한 대는 때려야지 날 죽이지 않겠어? 아니, 체포 영장을 가지고도 날 못 이겼네? 아! 체포 영장 어딨어? 그래요, 여러분들! 전 머리를 써서 이겼습니다. 저보다 강력한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도 전 이겼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운팔찌. 데미지가 15 데미지나 하네요. 살인자를 체포할 수 있는 이 아이템. 저는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왜냐구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어떻게 죽여야 쉽게 죽이는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간인인 빅맨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죽여본 적이 없는 빅맨은 당연히 저한테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왜 시작되는지, 왜 이 게임의 목적. 떨지들 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지. 나 두 번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알아? 그래. 모르겠지. 내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10명인데 그 10명 다 모른다고 했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니들이 행복해서 그래. 피해. 이거 보여? 이거 보이냐고 이 피해! 그래 맞아. 나 오래 못 살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얼마 못 산다고 그런 기분을 알아! 반면에 니들은 나쁜 짓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걸 보는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죽이는 거야.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았거든! 내가 너무 흥분했네. 좋아, 좋아. 너희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겠지. 하지만 나 이 게임을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누군지 한번 고민해봐. 난 너희들처럼 존재하니까. 자,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불신하면 이 죽음의 게임을 말이야. 네, 여러분들